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최고 주파수가 15kHz인 음성 신호를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로 표본화한 후 250용 레벨로 양자화하고 양자화 레벨을 중첩 없이 최소 비트수로 이진 보호하여 펄스 보호 변조 신호를 생성할 때 이 신호의 전송 속도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송 속도 전송 속도는 역수치하면은 fs n, 자, 요거는 나이키스트 주파수고 요거는 요게 되는 거다. 그래서 2 곱하기 15m, 자, 256 그러면은 30에 8, 1번 문제는 보너스. 자, 2번 다음 블록도는 신호 ST를 입력받아 협대역 FM 신호를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블록 A의 해로도로서 옳은 것은, 자, 해로도로서 옳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간접 FM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풀이 디스토터, 그러니까 프리 디스토서 쓰고 여기에 PM 쓰고 여기에 이제 반송파 써서 여기서 FM을 얻는, 이게 간접 FM이라고 배웠어요. 저기 PM, 근데 이게 쓰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적분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회로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분회로는 이게 적분회로죠.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적분이지. 그래서 적분. 미분은 어때? 미분은 이건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분, 적분, 그 정도 찾는 문제다. 미분이지, 이렇게. 미분회로 앞에 이게 있으면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적분회로가 되는 거야. 정답 3번이 정답이다. 내가 가진 게 가형이네, 가형.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게 다형이고, 가형, 다형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는 다형으로 했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형으로 받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풀어줘야 되겠다. 응? 이게 2번이지. 응? 2번이다. 자, 3번. 이렇게 된 회로입니다.
그렇게 된 회로에서 간략화해라. 그러면은 간략화. 그럼 여러분들은 카르노맵이 생각나지? 카르노맵. 그러면은 민텀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네. 자, 이거를 민텀으로 바꾸면 두모로강 쓰지? 끊어. 바꿔. 그럼 이게 두모로강이야. 그렇지. 자, 여기는 A에다가 끊어. 바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끊어, 바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간략화하라. 이런 얘기인가? 자, 뭡니까? 0, 0, 0이지. 1, 0, 0이죠. 맞습니까? 0, 0. 자, 다시 말해서 여기를 묶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A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A만 바뀌지, 아니지, 요 두 개가 안 바뀌면 된다. 그럼 C가 지금 R가 안 내려가는 A바 곱하기 B바 C요? 아, 요거? 그러네. 그럼 더 쉽지 뭐, 이제 001이니까 001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101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묶어. 바뀌지 않는 변수 쓰면은 이거 바뀌었으니까 쓰지 마. 안 바뀐 건 요거 안 바뀌었네. 정답 4번이 정답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4번. 다음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입력이 A, B이고 출력이 F일 경우 입출력 사이에 논리식이 다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한번. 자,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회로지. 자, 이 회로는 아주 간단한 회로야. 두물로강 쓰면은 A하고 뭐예요? B 이렇게 되는 회로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가 2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여러분들 눈에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자,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자, 요거는 병렬이니까 O하고요. 위치가 낫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강의했어요.
자, 그러면은 두문호강 쓰면은 끊어, 바꿔,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거지. 자, 요거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던 거 아냐? 응? 어떻게 써? 병렬이니까 오하고, 나대에서 따니까 이거 뭐지? 두문호강 쓰니까 끊었고, 바꿨고. 자, 그러면 1번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요건가요? 중열, 낫, 두문호강, 정답. 맞아요. 할 수 있겠어. 3번. 3번은 뭐 보자마자 뭐야. AB에 낫. AB, 낫에 또 낫. 그러니까 얘는 AB가 그냥 되지. 그지? 되겠어? 아주 쉬운 문제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5번. 다음 증폭예로 해서 Vout1 equal minus Vout2를 만족하기 위해 옳은 것은 단 모세 VT의 M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고 GM은 모세 VTM의 전달 컨덕턴스이며 채널 길이 변조 효과와 몸체 효과는 무시합니다. 풀을 잡았고, 완을 잡았어. 여기서 자, 이런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 교류 해석이지? 교류 해석이니까, 자, 교류 해석이야. 교류 해석은 등가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 등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등가가 되는 거다. 응? 그러면 자, 이제 정석으로 이제 푸는 방법과 빨리 푸는 방법. 응?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자, 요거는 여기에 이게 여기에 걸린 꼴이니까 전압 분배로 쓰면은 RS 플러스 GM분의 1에, GM분의 1에 이렇게 걸린 거라고. 아니다. 여기에 걸린 거니까 여기는 RS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 GM 해주자. 그러면은 GMRS에 여기도 GM 곱해주고 여기도 GM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GMRS에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으면 정석으로 푸는 거야. 응? 그런데 나는 좀, 야, 이거 싫어요. 이거 언제 해요? 뭐, 난 이런 거 안 하고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지금 문제 요구 조건이 뭐니? V out에 1 equal minus V out에 2. 이렇게 전압 분배에 땅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접지 끝. 이제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이런 애로 만나면은 바로 이렇게 풀면은 조금 그래도 공부가 된 친구고, 이렇게 이제 정석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고, 아예 뭐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없으면은 초보고. 응? 어때? 빨라? 응? 빠르지? 이해돼? 이거 전류 이렇게 흘러? 전압강화 생기니? 그럼 이렇게 되니? 그럼 이게 같으려 그러면은 전압분배에서 이거는 서로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응? 6번.